태풍이 지나왔어. 규칙 설명입니다. 아, 칸나가 설명해줄게. 아, 해설씨 저런. 해설씨 저런. 지금부터 내가 여기에 패널을 꺼낼 거야. 자, 주목.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패널에 책이나 수에 대한 질문을 할 테니까 넌 패널을 잘 보고 대답해줘. 간단하지? 이 패널에 색이나 수에 대한 질문을 할 테니까 패널을 잘 보고 대답하라고. 해설씨 역할 뺏겼어. 네가 전부 정답을 말하면 너의 승리! 한 문제라도 틀리면 칸나의 승리야. 문제 내고 생각하는 거 엄청 힘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도리되어 컬렉션이 되는 게 싫으면 신중하게, 알았지? 그럼 시작할게! 아... 자자, 여기 색깔의 패널이 있어요. 빨강과 파랑, 더 많은 건 어느 색일까요? 파랑. 파랑. 다음은 이거야. 파랑은 몇 개? 다섯 개. 다음은 이거. 보라는 몇 개일까? 이거 빨강, 파랑 합했을 때의 색도 말해야 되나? 그럼 여섯 개인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만 말하는 건가? 아, 잠깐만. 어느 쪽을 대파야 되지? 일단 보이는 걸로 정직하게 가보자. 아니에요? 유감이에요. 그럼 내 컬렉션이 되어주렴. 바다라 소켓 빔! 네네. 어? 제대로 돌이되어 있네? 그렇지만 얼굴이 왠지 미묘하네. 좀 더 귀여운 얼굴로 고칠 걸 그랬나? 뭐 상관없나? 컨티뉴. 포기하지 않는다. 응? 포기하지 않는 너에게 힌트를 줄게. 우선 색깔에 주의해서 잘 생각해. 그리고 빨강 플러스 파랑은 보라.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아, 화이팅이야. 설마 거기까지 갈까 싶어가지고. 일단 파랑. 파랑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그래, 맞아. 빨강과 파랑 두 개를 보라색 한 개로 세는 거야. 그럼 다음은 이거다. 빨강은 몇 개 있을까? 약간 그렇게 되면 여기에 빨강이 같이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바로 그거야. 답은 일곱 개. 보라색 안에는 빨강이 하나씩 있으니까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돼. 예쁜 색이지. 보라색 예쁘긴 해. 보라색 좋아해. 그리고 빨강과 파랑을 합치면 보라색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럼 다음은 이거. 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색은 무엇일까요? 아, 잠깐만.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돼. 빨강이 6개, 파랑이 5개, 보라가 5개. 빨강. 그럼 다음이 마지막이야. 다음 문제는 틀려도 컨티뉴 할 수 없어. 여기서 저장할게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색깔은 뭘까? 아, 잠깐만. 어라, 잠깐만. 누가 봐도 파란색인데? 아! 이거 이름을 선택해야겠지? 어라, 안 걸려드렸구나. 대단하네.
마지막 건 치사해요. 치사하긴 하다. 안 치사해. 색으로 판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글자를 잘 봐야지. 그래도 이걸로 전부 정답이야. 어, 근데 이 수수께끼 재밌긴 하다. 축하해. 유인. 휴. 다행이다. 전부 맞췄어. 아, 이 BGM이. 대단해. 대단해. 전부 정답이었네. 축하해. 그렇지만 새석조 컬렉션은 못 만들었으니까. 그건 제쳐두고 금고열쇠 주세요. 아, 그랬지. 금고열쇠는 창고에 숨겨놨으니까 자유롭게 찾아가도 돼. 아니, 왜 숨기는 건데요? 어? 그렇지만 로스트군이 숨겼댔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싶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거든요! 로스트씨, 쓸데없는 소리 했구나. 어? 잠깐, 창고. 창고? 왜 그러세요? 아니, 뭐니? 뭐야? 뭔가 까먹은 기분이 드는데 뭐였더라? 별로 안 중요한 거였나? 중요한 걸 것 같아. 기억해내. 한나 씨는 뭐였지 하고 고민에 빠졌다. 그럼 전 이제 갈게요. 아, 그래. 창고문은 열어뒀으니까. 뭐였더라? 뭘 까먹고 있었지? 생각이 나면 좋겠네요. 기왕이면 내가 창고 가기 전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그렇진 않았군. 아, 어떻게든 됐네. 자, 열쇠 찾으러 창고로 가자. 이놈아, 공주님! 아, 너무 흥분했어. 여러분, 저기 이놈아 공주님 있어. 저 인형 갖고 싶다. 자, 열쇠 찾자. 어? 그래? 뭐지 저거? 우리? 애완동물이라도 키우나? 아, 캐릭터 중에 이나바 공주님 진짜 좋아해. 어째서? 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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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거기 갇혀있... 응? 그러니까 이건 스마켓이었지. 안 보인다 했더니 이런 곳에 있었구나라기보단 잡혀있었구나. 왜 잡혀있었어? 유마! 유마! 왜? 도와달라는 건가? 이제 날 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준다면 열어줄 수 있는데. 약속해 줄래? 귀엽다. 아이, 귀엽네 진짜. 끄덕이니까 알겠다는 뜻이려나? 저기, 여기 창고니까 아무도 안 쓰는 물건을 넣어놓은 곳이 창고지? 그렇지. 그러면 있잖아, 저 위에 있는 인형 하나만 가져가면 안 돼? 저거 갖고 싶은데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나? 저거랑 카스미랑 둘이 세트로 갖고 싶은데 어디 카스미 인형도 없으려나? 뭐, 솔직히 찾는 동안 계속 울어도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럼 열어줄게.
어라? 어? 왜? 폭탄이 달려있잖아. 해제 넘버를 틀린 과광! 어우, 상큼한 미소야. 그럼 잘 있어. 빛난다. 미소가 빛이 나. 눈부셔. 아, 울지마, 울지마. 거짓말이야. 제대로 도와줄 테니까. 그치? 도와주는 거지? 아니, 뭔가 내심 진짜 그냥 가려나 싶었어. 아, 진짜. 아, 힝키츠네님, 10,000원 감사합니다. 힝키츠네님, 10,000원 감사드려요. 힝키츠네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구 힝키츠네님, 10,000원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감사해요. 후원. 유마! 네, 지금 현재 스마킨도 후원을 받아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 좀마. 자, 그러면 열쇠보다 먼저 이 폭탄의 해제 넘버를 찾아야겠네. 스마킨? 뭐야 이 종이? 에? 내 눈동자는 가넷, 그의 눈동자는 에메랄드, 두 사람의 사랑은 루비처럼 새빨갛네. 그 경도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라네. 어? 어? 헤! 어? 응? 힝키츠네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아구 힝키츠네님 10,000원 한 번 더 감사드려요. 아, 스마킨이 울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보내셨어. 아까 스마킨이 정마 이러고 울고 있어가지고 아, 이것이 바로 후원 리액션 이랬더니 한 번 더 보내셨어. 아, 진짜 이분 센스가. 아, 한 번 더 후원 감사합니다. 힝키츠네님. 아, 진짜 감사해요. 정마. 내 눈동자는 가넷, 그의 눈동자는 에메랄드, 두 사람의 사랑은 루비처럼 새빨갛네. 그 경도는 그야말로 다이아몬드라네. 이거 칸나라고 써있는 건가? 밑에 칸나라고 그려져 있는데 이건 칸나씨가 쓴 시인 건가? 가넷, 에메랄드, 루비, 다이... 아! 그거! 탄생석? 탄생석 아니야? 여기에 해제 넘버에 힌트가 숨겨져 있는 걸까? 이것만으로는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어. 조금만 기다려, 스마킹. 번호가 될 만한 걸 좀 찾아볼 테니까. 엄마. 입력하는 번호는 네 자리수인가? 어떻게 해주자. 가져갈래. 조사 못해! 조사 못해! 그러고 보니 이 시에 유독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어쩌면... 책장을 뒤져보자 보석 도감을 찾았다. 그 중에 여기다! 탄생석 일람! 어디 보자... 맞네! 1월 가넷, 2월 아메시스트, 3월 아쿠아마린, 4월 다이아몬드. 1하고 다이아몬드가 4고 5가 에메랄드, 7이 루비. 내가 8월 페리도트. 페리도트 색깔 예쁘더라. 역시나 이 시의 보석 이름과 달을 맞춰보면 내 자릿수가 돼. 얼른 입력하러 가자. 죽어도
죽어도 조사 못하게 해놨네. 죽어도. 아, 아, 저 인형 갖고 싶어. 사야 되는 거면 살게. 진짜 가져가고 싶어. 아, 나 이나마 공주 제일 좋아했단 말이야. 일단 관찰. 스마킨이 들어있는 우리다. 잘못 열었다간 폭발하는 구조인 것 같다. 칸나씨가 한 거겠지. 그 성격으로 봐선 그럴 법해. 양력과 음력으로 루비와 사파이어. 아, 진짜 태극문이네. 그렇게 되면. 입력. 아까 책장에서 알아본 탄생석과 관계가 있을 거야. 마침 내 자리 쓰고 입력해보자. 폭발하지 않기를. 틀리지 않기를. 우선 첫 번째 자리는 가넷. 두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자리는 다이아몬드가 마지막이었나? 잠깐 그러면 4. 됐다. 다행이다. 해제됐다. 스마? 지금 문 열어줄게. 으쌰. 아이고, 어떡해, 귀여워, 진짜! 이즈마! 이즈마! 착하지, 착해. 이제 괜찮으니까. 이즈마! 다음부턴 조심해. 그리고 약속대로 나 습격하거나 하지 말고. 변하지도 말고, 제발. 귀여워. 스마, 스마마 엄마마. 어? 왜? 무슨 일이야? 스마. 네가 갖고 있었니? 어라? 그거 혹시 금고 열쇠? 나한테 주는 거야? 맞아, 아까 스마킨 변한 모습 보고 밥 떨어뜨릴 뻔한 분도 계셔, 여기. 스마! 고마워. 이거 찾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김에 저 인형도 꺼내주면 안 될까? 아, 이건 참고로 플레이어의 개인적인, 정말 극히 개인적인 유메콰얼은 1도 상관없는 나의 사심이야. 찾을 수고가 덜었네. 도와줘서 다행이야. 이렇게 보면 스마킨이란 건 제법 귀여울지도. 아까처럼 변하지만 않으면 쭉 귀여워. 그럼 난 갈게. 진짜로 고마워. 쪼마! 그럼 안녕. 아, 귀여워. 응? 쪼마. 응? 응? 왜 그래? 어떻게 할까? 아까 왜 갑자기 뭔가 이렇게 결심한 눈을 하고 있었지? 잠깐만, 저장하고 창고 어딜 찾을까? 뭐 딴 거 볼 거 있나? 박스 적당히 쌓여있다. 어라? 스마킨 아직 여기 있었어? 에? 왜 안 가고? 스마마마마! 스마! 응? 미안, 나 스마키너는 몰라. 어? 왜 그러는 거지? 이 이상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뭐 상관없나? 아니, 이거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뭐 안 나오나? 뭔가 바디랭귀지를 하고 있는데 유메카가 지금 캐치를 못해주고 있어. 그러면 어라? 여기가 혹시 스마킨의 방? 문 열려있는데 조심성이 없네. 어떡하지? 왜 들어가 본다 전에 들여다 본다가 없어? 살
들어가 볼까나? 수마키네 방은 어떨지 궁금하고 대량의 거적대기 같은 게 있으려나? 실례합니다. 누구세요? 뭔가 또 귀여운 뭔가 귀여운 누군가가 이건 뭐? 어? 에? 누구세요? 그 보다 여긴 대체? 짐은 스마킹의 왕 스마킹일세. 진짜로 스마킹이었어. 스마킹. 우리 동료인 스마킹을 구해줘 감사하네 아가씨. 우리는 사용할 때가 많아 함부로 대하는 놈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아가씨 같은 분께 감사드리네. 예. 아가씨의 처지는 잘 알았어. 돕고 있는 걸세 이런 곳에서. 뭐 그렇죠. 이대로라면 좋지 않아. 거기서 아가씨를 구해드리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킨 왕국 스마킹덤으로 초대하겠네. 환영하고 있다네. 에 잠깐만요. 저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또 다른 데로 초대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전 돌아갈 생각인데. 아가씨 그곳에게 찍힌 이상 틀렸네. 이쪽으로 오는 편이 무사할 수 있어. 그곳? 아니 주문 같은 건 배웠는데요. 다양 마시게라 모두들 그녀를 스마킹덤에 초대하는 게다. 스마 거북골 없어? 안돼 뭐하는 거야. 특상의 거적을 준비하여라. 그녀를 거적대기로 만드는 거다. 그 말만 들으면 겁나 무섭다. 스마? 이게 뭐니?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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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거적 세상에? 노노노노노노노노 이거 네 여러분 원래 이 게임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난 엔딩이긴 한데 오늘은 이 게임 이 엔딩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마 이 엔딩으로 마무리 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꿈의 함정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맙소사 마지막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엔딩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정체 알았어요. 얘가 그 뭐지 게이머 같지? 얘만 모르는 건가 지금? 얘가 탐정인가? 뿌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아무튼 뭔가 이런 엔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줄은 몰랐지만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꼬미고 나귀의 꿈의 함정 1화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